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진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필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를 이용해가지고 피부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고요. 툰라이너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아래쪽, 피하 지방 쪽에 있는 지방세포벽을 부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세포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흘러나오겠죠? 그걸 혈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툰페이스는 얼굴 탄력을 되돌려주는 시술이고 얼굴 전체에 다 들어갈 수 있고 팔자 부위나 이제 턱 라인 부위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요. 툰라이너는 부종이랑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이에요.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분이 이제 이중턱. 지방을 줄여주는 게 이중턱 라인 맛을 개선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팩터라 그래서 지방을 줄여주는 툰라이너를 가장 선호하시고요. 말씀드렸던 레이저 중에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제가 볼땐 툰라이너인 것 같아요. 지방이 줄어들고 그리고 부종이 같이 줄기 때문에 받자마자 얼굴이 좀 작아졌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만족하시고요. 그렇지만 붓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돌아오죠. 지속 기간이 일주에서 한 2주 정도는 얼굴이 많이 작아졌다라는 느낌이 들다가 그 이후에는 좀 회복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세요. 꾸준히 하시게 되면 뭐 부종은 돌아오지만 지방 감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작은 얼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너 자체는 이게 뭐 데미지를 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한 1, 2주, 뭐 길면 한한달 정도로 받으셔도 되고요. 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을 두시는 게 좋아요. 회복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친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가 툰페이스로 얼굴 탄력을 관리하겠다 하시면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잘 보이고 싶다. 결혼식을 앞두거나 중요한 촬영을 앞두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한달 간격으로 한세번 정도 집중적으로 받으시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피부 관리를, 탄력 관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예, 가능하세요. 부위에 따라서 피부 두께가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눈 주변은 특히나 피부가 좀 얇죠. 그래서 좀더 얇게 들어가는 팁을 사용하면 눈 주변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깊이 조절이 가능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얇게 들어가고 약간 피부 전층에 들어가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눈 주변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눈 주변에만 쏘면 너무 많은 데미지를 줘서 그리고 눈 주변은 특히나 피부가 얇고 약하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쏘는 거는 피하지만 눈 주변이나 이런 데도 가능하고 잔주름이나 표면 탄력 이런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권장 라인은 저는 20살 때부터 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를 하신 분은 그때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30대가 되면 차이가 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하고 나서의 만족도가 좋으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처지신 분들이 조금 더 좋겠죠. 30대 후반, 40대 이런 분들이 만족도는 좀더 좋으세요. 원인 따라 다르긴 한데 정말 필러가 내려가서 여기가 뭉쳐가지고 커 보인다. 이걸 레이저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건 차라리 간단하게 필러를 녹여버리면 되니까 굳이 더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필러랑 무관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 처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내가 변화가 나타나면 그 이전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하지 않더라도 처졌을 가능성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툰 라이너나 툰 페이스가 도움이 되겠죠.